돌아온 2030. 우리가 2030 하면은 지금, 2030이 매수를 많이 했었을 때가 언제였죠? 그게 바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때 막 주식이며, 코인이며, 부동산이며, 그 전에도 부동산이 많이 올랐었는데, 야, 이거 2030들, 나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전세 끼고라도, 내가 꼭 투자가 아니어도, 이대로 놔두었다가 나는 평생, 집을 못 사겠다. 지금 더 올라가긴 사놔야 되겠다. 이게 이제 거의 갭투자가 된 셈인데, 어쨌든 2030이 내집 마련을 직접 살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미리 사놓는 경우도 있고, 그때가 많았다가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이 금리가 많이 오르고 나서. 다시 2030이, 많이 매수를 했다. 매수 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서울시를 보면은 2030 비율이, 자, 올해만 보면 올해 1월에 27.3%였고 2월은 28.9%, 3월은 30.3%, 4월은 31.8%, 계속 오르죠. 5월에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6월에 34.8%로 많이 오르죠. 7월 마찬가지고. 예. 뭐, 8, 9월도, 예, 거의 비슷한 추세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20%대 연초에서 35% 중반, 3대 중반 프로티지로 많이 올라왔다. 자, 요거는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소득, 보금자리, 담보대출 특례를 적용을 해서 소득이 좀 높은 이런 층들도 생애 최초 같은 경우 집을 사게 해줘서 저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면서 지금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분들이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야,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또 내가 소득 여건 때문에 못 샀던 분들 특히 많이 산것 같아요. 지금 아니면 이런 어떤 저리로 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살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 또 정부에서 한정 지어서 그때 뭐 한정 지어서 이걸 대출금을 딱, 일정 금액을 갖다가 한정 지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없이 또 받았고 또한번더 했는데, 자, 이것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지표가 집값이 좀 오른 게 아니냐. 정부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면서 뭐 가계 대출이 많이 비중이 높아지니까, 야, 이거 금리 더 오르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좀 이거는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보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좋은 기회다. 어쨌든 정부에서 내가 소득이 높아가지고 대출을 안 해주고 또 이런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정책의 어떤 그런 혜택을 많이 봐서 집을 사는 거죠. 똑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내가 그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적어지는 거죠. 갚아야 되는 금액이. 그래서 자, 2030 비율이 높아지는 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차지됐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